귀신이 제일 많이 나오는 장소가 어디예요? 귀신은 여기에도 있고 많아. 근데 사람 그 귀신은 사고 난 자리에 자꾸 죽는 이유가 그 사람이 거길 그 귀신이 벗어나려면 누가 하나를 끄집어 드려야 된단 말이야. 제일 많은 건 나는 수살이 제일 무섭고 제일 안 좋은 것 같아. 물속에서 거기는 원한 신들이 많다고 생각하거든. 다른 교통사고 같은 거야 뭐 그냥 살짝 뭐 부딪혀 그 자리에서 죽었다 하지만 수살은 고통을 받고 죽는단 말이야. 그 고통을 다. 그래서 난 제일 많은 게 물속의 귀신들이 제일 많지 않나. 또 여름에 그러잖아요. 무당들이 물가 가지 말라고. 힘든 거 우리도 넋을 건지러 다니면 제일 힘들고 뭔가 무서울 때가 거기 있을 때가 제일 그런 것 같아. 왜냐면 빨려 들어간단 말이야. 잘못하면 뭐 흉가라든지 뭐 이런 건 다 필요 없고. 그렇죠. 흉가는 내가 진짜 흉가는 그냥 보고 뭐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는데 이 수살은 인간이 제어가 안 돼. 그래서 그때 죽는 무당들도 많이 봤어요. 이 물속에 있는 귀신은 못 이기는 거야.